2020년 11월 3일 화요일 USKN 뉴스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2020 대통령 선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마침내 오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또 이 시간 일부 지역은 투표를 마치고 이제 개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유권자 5명이 있는 뉴햄프셔주 한 산골 마을인 딕스빌로치에서는 5명 투표 전원 민주당 바이든에게 몰표를 안겨줬습니다. 또 딕스노빌 외에 같은 카운티에 있는 밀스필드에서도 자정투표가 진행돼 트럼프 16표, 바이든 5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가져가는 등 그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늘 전 세계 초유의 관심도 집중한 미국 대선 전 소식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올 2020년 대선전은 사전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 전망 역대 최고 등 올 대선 지금까지 그 뜨거웠던 열기가 이제 마지막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네, 시간대가 가장 빠른 동부지역 버먼트주 투표를 시작으로 동부지역 모든 주들이 일제히 투표소 문을 오늘 열면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총인구 3억 3,500만 명 중 18살 이상 시민권자로 구치소 내 재소자와 중형 전과자들을 제외한 2억 4천만 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1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과 800만 명의 영주권자 등 2천만 명의 비시민권자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또한 투표권 보유 시민권자 중 5천만 명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결국 미국인 약 1억 5천만 명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 하지만 이 중 어제까지 전해드렸지만 약 1억 명 가까이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결국 오늘 하루 미 전국에서 약 5천만 명이 현장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표 절차 과정 좀 전해드립니다. 이 잠시 전 동부 일부 지역은 투표가 끝나고 이제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이 개표 절차와 함께 당선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 등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어제까지 이어졌던 사전투표자 중 우편투표자는 6,500만 명, 그리고 3,500만 명이 투표소를 찾은 현장 투표자입니다. 이들 3,500만 명의 현장 투표자들은 이제 오늘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표와 함께 컴퓨터에 내장돼 각 카운티 당국으로 전송되면서 오후 7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이를 주당국 개표센터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 하와이주와 알래스카를 제외한 동부, 중부, 서부 등 각기 다른 3개 시간대의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등 모두 49개 투표주간 지방정부가 순차적으로 카운티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네, 주별 30여 곳에서 많게는 100여 곳의 카운티 개표 결과는 이제 컴퓨터를 통한 직접 투표일 경우 한두 시간 만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정리해드린다면 어제까지 투표소를 찾은 사전 현장 투표자 3,500만 명과 이제 오늘 투표를 마친 현장 투표자 5,000만 명 등 약 8,500만 명이 투표한 그 결과가 이제 잠시 뒤 두세 시간 뒤면 모두 개표됩니다. 또한 우편 투표 6,500만 건 중 적어도 절반에 달하는 3,000만 명 이상의 표 역시 개표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일단 우편 투표 도착분 6,500만 표 중 반 이상이 투표일 전부터 봉투 제거와 함께 사인대조 그리고 내용 스캔을 거쳐 이미 컴퓨터에 저장됐기 때문에 이제 현장 투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집계 절차만 마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한두 시간 뒤면 현장 직접 투표 8,500만 명에다 우편 투표 3,000만 명 등 약 1억 1,500만 표에 대한 그 결과가 잠시 뒤 발표됩니다. 네, 그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오늘 밤 이 자정이 혹여 벌어질 수도 있을 선거 결과 불복 소유 사태까지 자, 이처럼 전 국민의 불안과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개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발표되는지 전해드립니다. 일단 이번 대선 전까지는 투표 당일 자정 직전에 당선자가 선언되어 왔습니다. 또 패자의 승복 전화가 이어져 왔는데요. 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는 투표율 당일인 오늘 마쳐야 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일 오늘 밤 12시 자정 전까지만 개표하자는 대통령은 각 주별 투표와 개표를 중단시킬 헌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한 표 행사를 한 1억 5천만 유권자 중 개표를 마친 1억 1,500만 표 외에 아직 개표가 남은 3,500만 명의 우편 투표의 개표 결과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편 투표의 개표 역시 각 지역마다 제각각 개표율이 달라 그 개표는 수일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즉 이번 대선에서는 오늘 밤 당선자 선언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당선자 선언은 일단 언론 매체가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에 언론들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표가 남은 약 3,500만에 달하는 우편 투표, 전체 표의 약 5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잠시 뒤 확실한 추세가 나온다면 어느 언론 매체를 통해서든 당선자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패가 이제 잠시 뒤 나오지 않게 될 경우 결국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 결과에 따라 이 대선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 관련 허위 정보 확산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미디어 분석 업체 지그널 랩스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두고 약 3개월 동안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와 또 케이블 TV, 이 밖에 소셜미디어 등에 언급됐던 각종 우편투표 관련 오정보, 즉 잘못된 정보들을 합산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 조사기간 3개월 동안 확인된 우편투표 관련 오정보 건수가 무려 110만 전체 건수 가운데 22만 7,907건으로 확인돼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는 2위 오하이오주 8만 2,996건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또 현재 펜실베니아주는 선거인단으로 플로리다주 29명을 제외하면 경합주 가운데 최다인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곳 펜실베니아주의 우편투표 관련 오정보 다수는 지난 9월 24일 한 카운티에서 군인과 관련된 우편투표용지 9장이 버려져 발견됐다는 보도 이후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오하이오주, 또 다른 경합주인 텍사스주에서도 약 6만 8천여 건의 우편투표 관련 잘못된 정보들이 이어왔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밖에 우편투표 관련 오정보 건수를 보면 뉴욕주가 3만 8,557건으로 4위, 캘리포니아주가 2만 9,030건으로 5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해 대선은 모든 것이 역대 대선과는 확연히 다르게 진행돼 왔고 또 그 결과 발표 시점 역시 역대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 대선 날이 축제의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선거일이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는 등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밤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거리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의 소어 거리입니다. 잠시 전까지 망치와 전동 톱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들마다 합판을 덧대는 소리였습니다. LA 명품 거리 로데오 드라이브 거리는 아예 내일까지 폐쇄 조치됐습니다. 대형 마켓과 약국 체인들, 그리고 백화점과 일반 매장 등 대부분의 매장들이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고 각 매장들은 유리창에 덧댄 합판들로 인해 이미 미 전국 거리들은 흡사 마치 전쟁을 치르기 전 방어막을 친 듯한 모습에 을싸한 모습입니다. 이미 워싱턴주와 매사추세츠, 오리건주 등 미군 내 수많은 주에서는 선거 후 상황에 대비해 주 방위군을 대비시켰습니다. 뉴저지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시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군인들이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대기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축제의 날이 됐어야 될 선거날 오늘 폭풍전야의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양측 지지자들이 심각하게 무력 충돌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댔다는 것입니다. 앞에 아직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도 단언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의 소유를 폭동으로 간주하고 자칫 폭동 진압법을 발동할 수 있을 것 또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의 폭력 시위를 폭동으로 정의하면 법원 역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경우 군대까지 동원되면서 자칫 유혈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 그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올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일단 선거인단을 통한 이 간접 선거제로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최종 확정까지 남은 과정 역시 간단치 않은데요. 자, 그런데 올해는 특히 깔끔하게 대선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치러진 이 대선 투표에서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를 1차로 판단하는 권한은 연방조달청 GSA 청장에게 있습니다. 1963년 제정된 대통령제 인수법에 따라 GSA 청장은 명백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판단에 통보하게 되고 또 당선인의 취임 준비를 도울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 하지만 올해는 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많았고 또 아직 승패를 가름할 주요 경합주들에서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 간의 초박빙의 접전까지 막판까지 이뤄지면서 GSA 청장이 명백한 승자를
바로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법원이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승패가 결정된 12월 14일까지 GSA 청장이 그 어느 한쪽에 정권 인수 권한을 넘겨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만일 20년 전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만약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뒤늦게 당선인이 된다면 내년 1월 20일 공식 대통령 취임 전까지 정상적으로 대통령 인수 절차와 준비 작업이 마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대선 투표로 이제 미 전국에서 선출되는 선거인단 538명이 다음 달 12월 14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물론 선거인단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 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 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기 때문에 오늘 치러진 투표와 함께 이제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 일종의 형식상의 투표인 셈인데요. 이날 선거인단의 표는 이제 제 117대 의회 출범 사흘 뒤인 내년 1월 6일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으로 개표되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최종 공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대선 이처럼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가 치러졌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따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초조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은 미국 정치 역사의 새로운 기록들이 줄줄이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두 사람 모두 미국 헌정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투표한 대선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만 해도 올해 대선 투표율이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투표율은 65.4%를 기록했던 1908년입니다. 이제 112년 이래, 아니 미국 역사상 통틀어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도 싶어지는데요. 또한 조 바이든과 트럼프 중 한 명이 7천만 표 이상의 표를 획득하며 미국 역사상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만일 민주당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다시 선택받지 못해 백악관에서 나가야 되는 불행한 대통령 클럽 멤버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기록들이 생겨납니다. 재선에 성공한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 또 전국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또 확보해 연임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등을 얻게 됩니다. 잠시 뒤 돌아와서 오늘 들어온 미군 내 주요 소식들이 이어집니다. 저희 제품은 FDA 인증을 받은 피부용, 인체용 살균 티슈, 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성분을 지닌 티슈입니다. 탄성 부직포로서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과 동시에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접착률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킨 그러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Want it clean? No problem clean. NP clean. KTX 고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 전화 포함 발신 통화 100분 등의 KTX 서비스가 개통되어 우리 비행기의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10. KTS activation complete. KTS Korea Travel Sim. KTS Korea Travel Sim. 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지역 소식 보도국에서 심지영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대선이 치러진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수치도 최악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평균 미국 내 1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8,380명으로 하루 약 8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92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이제 23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어린 아동의 신규 확진자 수로 지난달에만 2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어린이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며 지난주 한 주에만 6만 1,000명으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제 남녀노소 모두 감염 우려가 커진 오늘입니다. 5천만 명이 현장 투표에 나선 오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겨울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규정이 지난 9월 24일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파장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시카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은 미 전국에 영향을 미쳐 다시 한번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이 정책은 오늘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또 한번 시행될 수도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올해 미 대선에 큰 혼란과 논란이 예상되면서 이전에 행해진 미국 내 유권자 탄압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상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70년대 석방된 흑인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타나 흑인을 의회에 선출했고 이에 일부 남부주들이 소수민족의 투표를 막는 법률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링권 운동기간 도중 발생한 블러디 선데이는 새로운 투표권법을 통과시켰고 2013년 대법원은 해당 법의 일부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일부 주들이 우편투표 제한, 소수자 투표소 폐쇄, 유권자 신분증법 등 새롭게 유권자 탄압을 시도하며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는 잊혀져가는 역사를 다시금 상기해 고정관념을 지우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로봇 기업 보사노바 로보틱스와 협업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매출 증대를 위해 매장 내에서 운영 중이던 선반 스캐닝 로봇 500여 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로봇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인 비용을 드릴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면서 매장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물품 중에 어떤 물품이 동일하는지 직접 확인하러 다니면서 로봇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봇에 대한 쇼핑객들의 거부감도 로봇을 철수시킨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로봇 등 다른 로봇들은 월마트 매장에서 계속 운영될 전망입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행인들을 향해 쫓아가면서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한 테러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곳은 식당과 술집이 모여있던 시내 중심가였고 저녁 8시쯤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총격이 처음 일어난 곳은 유대교 회당 밖, 이어서 공원 등 시내 6곳에서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날씨가 화창해 시내와 공원을 찾았던 행인들은 갑작스런 총격 소리에 어디로 도주해야 할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무차별 총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출동한 경관들에 사살되었습니다. 사살된 용의자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가담하려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살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20여 년 만에 발생한 이번 총격 테러에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일제히 규탄한 가운데 현재 테러 현장에는 경찰 천여 명과 함께 군대도 배치되었으며 국경 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결제 시스템 만족하십니까? 수수료 약정기간 애프터 서비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최다 가맹점과 최다 판매 소프트웨어 보유. 어떤 문제도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이면 한 방에 해결.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글로벌 멀천 서비스. 미 주류 대형업체 선점 1위. GMS만의 노하우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완성하십시오. 213-703-6682. 이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주요 소식들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에 도전한 공화당 미셸 스틸박 후보와 영킴 후보의 중앙무대 진출이 이뤄질지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진 투표에서 LA시의회 제4지구 시의원인 한인 데이빗 류 시의원의 재선 여부와 함께 LA 제10지구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의 시의원 당선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선 불복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폭력과 약탈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일부 학교 시설을 오픈하며 1대1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3명까지 소규모 그룹 수업도 가능하며 9일부터는 교실 밖 캠퍼스 내 각종 운동 코치도 가능해집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 지난 10주간의 중간 평가 결과
D와 F 등 낙제학점을 받은 중고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저소득층 지역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출석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의회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전기, 수도 비용 지원에 5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수혜 대상은 중간소득의 50% 미만을 벌고 있는 수도 전력국 LADWP 가입자로 추첨 방식으로 500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및 추가 정보는 수도 전력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처음으로 화물 운송으로 미국 본토에 진출했습니다. 진에어는 보잉 777-200ER 여객기 동체 하단부 전체를 화물칸으로 운영하는 벨리 카고 방식으로 운항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한국어 교사 자격증 시험 준비 워크숍이 오는 11월 7일 오전 8시 40분부터 1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우편 투표는 선거날인 오늘자 우편 소인이 찍힌 것이 인정되지만 선관위로 배달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다음 주 10일까지 우편 투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편 투표 최종 결과는 11월 10일이 돼야 확정이 됩니다. 이후 현장 투표를 더한 최종 결과는 10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주 하원 의원 5선에 도전하는 한인 론 김 의원을 시작으로 앤디 김 연방의원의 재선 성공 여부 그리고 지역시 의원 선거에 출마한 7명의 한인 등의 당락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내년 1월을 기해 현재 시간당 $11에서 $12로 인상됩니다. 한편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내년 $12를 시작으로 매년 1월마다 $1씩 인상돼 2024년엔 $15까지 오르게 됩니다. 뉴욕주에서 최근 사슴이 도로에 자주 출몰해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에선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사슴 충돌 사고가 617건, 11월에만 318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거주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난방비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자격 조건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5,019 이하로 가구당 최대 $741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 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5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이 부모들의 직장 출근 등의 이유로 자녀들의 온라인 학습 지도가 어려움을 대신해 프리케이 학년부터 4학년 사이 재학 중인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 재외동포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신임 이사장은 15,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 밀집 지역인 호프만 에스테이츠에서 올해 75살의 한인 김충식 씨가 지난달 31일 낮 머리에 둔기를 맞고 숨졌습니다. 사인은 폭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거주하는 올해 71살 한인 남성이 지난달 28일 한인 친구 두 명과 함께 후드커넬 부근 쉘튼 산악 지역에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된 뒤 다음날 추락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흑인교회 세 곳에 불을 지른 23살의 백인 남성에게 25년의 징역형과 함께 26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의 두 결선 투표일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유효 다수표인 50%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로 결정됩니다. 주정부와 지방선거 결선은 오는 12월 1일, 연방선거 결선은 내년 1월 5일에 치러집니다. 미주리주 한 투표소 벽장 안에 목줄이 걸려 있어 흑인 등 한 표를 행사하러 갔던 유권자들이 분노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카운티 당국은 미주리주에서 1937년 마지막 사형이 이뤄졌음을 기념하는 것뿐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미시간주 공동묘지가 친 트럼프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미시간주 역시 핵심 경합주로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지역입니다.
올해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가 25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오늘자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가 금요일까지 도착해도 개표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개표 결과가 금요일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시작된 전쟁. 면역력을 위한 최선의 선택. 후코이단.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후코이단. 한국산 해조류 추출. 회원이 만든 후코이단.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진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치러진 대선,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 그 밖에 주의회, 주검찰총장과 각종 주정부별 주민투표 사안들이 표결에 붙여지면서 이제 오늘 이후 내일부터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전 미국인의 투표 열기를 달궜던 대통령 선거. 여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연방 하원에 이어 이제 연방 상원까지 다수당 장악을 만일 민주당이 이뤄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정책이나 강경 반이민 정책의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기에는 제대로 된 전 국민의 기본 방역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 코로나 사태 안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야 각종 사업장이나 항공업계 등 비즈니스들이 100% 오픈돼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방역조치 실시로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겠지만 조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 등에 미국 내 비즈니스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낸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 이어 이제 대통령까지 전부 장악하게 될지 아니면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또 대통령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지 둘 중 하나의 결과만 나와도 일단 미국 내 분열 사태나 경제 문제 등은 앞을 향해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자, 이런 마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멀리서 농구 골대에 3점 슛을 성공시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